만드신 전체 얼만큼 아니, 여기 어디 보내셨지 않아? 언제? 난 듣진 않았는데 내가 다른 말에서 하셨는데 다른 말고 여기까지 해줄게. 오냐추장 아우지마랑까지 해주고 그 뒤에는 다음에 해줄게. 목이 아프니까 자 다시 해볼게. 허는 만큼 해주고 그 다음 주에 다 저기 완창으로 해줄게. 지금 목이 많이 아파. 그냥 저것만 하지. 그럼 가까이 마세요. 그럼. 조심한 보여줘. 조냥아 우지 마라까지만 해줄게. 저기 뒤에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내가 끝내줄게. 봐봐. 들려줄게. 예. 자, 녹음하셔. 그리고 저기 막 악을 질러야 되는데도 내가 저 가성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진성으로 다 못해. 가성으로 할게. 왜냐면 아파. 예. 그때여 춘향 모친은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아 통으로 울음을 오는디 일절 통곡 애원성은 안장국을 섞어 온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걷죠 고하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재상가 유조허숙역 정식일 걷고 소년급제 입신장명 청구번호가 높이 올라 주야호강 친례실제 남원 전 첩이야 유만금이나 생각하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날이나 일러줘 지가 되고 어두운 오실라요 동서남북 떠거른 바다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라요 오도백 허거거든 오실라요 홍종종 풍종우라 용가는 대한 구름가고 범이 가는 때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구원 임가신 곳 백년 소첩 나도 가지 기가 막혀 오냐 추냥 우지 마라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마저
저기 처음부터 거기까지 해서 마저 넣어드리고 이제 감기가 그때쯤은 떨어질 것 같아요. 일절 동곡 애원성군 일절 동곡 통이 아니라 더 올라가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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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을 잡아줘야 돼. 네. 일절 통곡 일절 통곡 곡곡 곡. 애원성군 네. 그렇지. 다안장국을 섞어온다. 다안장국을 섞어온다. 장이 세 번째 박. 세 번째 박이야. 근데 한 박이야. 다안장국을 네 번째 박이구나. 다안장국을 시작. 다안장국을 섞어온다.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아이고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가실라요. 가실라. 가실. 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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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라요 가실라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님에서 님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슬퍼. 아이고 여보 도련님 여기 매짐을 잘해야 돼. 시작.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참으로 가실라 가실 가실 그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가실 가실 그게 아주 많이 나올 거니까 그 부실하게 하면 안 돼. 가실라요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헤이. 나를 어쩌고 이제 많이 좋아졌네.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귀족 제3급. 도련님은 올라가면 가면 도련님은 올라가면 시작.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귀족 제3급. 명문귀족 제3급. 명문귀족 명문귀족 음이 정확하게 올라가요.
명문귀족 재상가읍 명문귀족 재상가읍 효조헌숭역 정식일 얻고 요조헌숭역 요조를 빨리 붙여야 돼. 저기 4분의 1 음으로 4분의 3 저기 뭐 4등분 해가지고 한 음을 4등분 해가지고 해야 돼. 16분음표 4개로 나눠서 16분음표 저기 뭐야 2개로 요조허 하고 뒤에 나머지는 다 줘야. 그러니까 어떻게 16분음표 하나 분량 4분의 1 분량만 요요를 해주고 줘, 나머지는 다 줘야. 한 박자 중에서 요조헌숭녀 시작. 요조헌숭녀. 그렇지. 그 숭녀는 각 반박씩 나눈 거야. 요조헌숭녀 정식일 얻고 시작. 요조헌숭녀 정식일 얻고. 요조헌숭녀 정식일 얻고 시작. 요조헌숭녀 정식일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소년급제 입신양명 음이 누군가는 되게 불확실하고 되게 저게 뭐 비탄력적이에요. 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조헌숭녀 정식일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시작. 요조헌숭녀 요조헌숭녀 시작. 요조헌숭녀 정식일 얻고 시작. 정식일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소년급제 입신양명 그렇지. 정우는 높이 올라 그러니까 할 때 그 음을 여러분들이 저기 봐야 못 내. 이게 어떻게 보면 못 내. 따로따로 하면 잘 내는데 그거를 저기 두 박자 내에 꾸겨 넣으라고 하면은 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피치를 못 해줘. 어? 그걸 여러분이 못 해.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음 격차도 많이 나. 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웃한 음도 아니야. 음 차이가 격차가 나는 음이야.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못 들어. 못 들은 게 아니야. 짧은 박자 속에서 그 목을 다 못 쓰는 거지. 빨리빨리 그 음을 다 출현시켜주지를 못해. 청우는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진리실제 주야호강 진리실제 멀리 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흡을 저기 한 방에 다 써. 한 방에 쓰고 아껴서 그놈을 멈췄다 다시 그 호흡을 쓰지를 여러분들은 못해. 그 여러분들이 뭘 제일 못하는 게 뭐야? 스타카토가 여러분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한 번 호흡으로 계속 음을 낼 때 이렇게 계속 자르면서 하잖아요. 그 저기 같은 거 로스토프라 같은 거 보면은 보면은 그 하잖아요. 저기 소프라노가 하이소프라노 따리띠띠띠띠띠띠 할 때 이렇게 팍팍팍팍팍팍 끊잖아요. 착착착착착착 그런 식으로 한 호흡에 팍팍팍팍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천리나문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절 있지만 천리나문 그래갖고 다시 낚아서 한 번 더 해주고 이 나머네 한데 여러분은 그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소리가 그 서양의 그런 오페라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정교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 판소리가 원시적인 줄 알지 천만에 그런 모든 서양의 최고급 그런 릴릭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고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서양 음악의 최고로 발달된 오페라나 그런 것보다 그 발성법보다 더 많이 기교틱하다고 테크니컬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 저기 뭐라고 그래? 판소리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편하게 하는 줄 알아. 한 호흡에 그냥 대충 흘려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 다 잘 알아들어야 돼. 절 일이 나면 다시 일 하고 올려. 절 일이 나면 다시 있잖아. 그놈이 하나가 시작. 절 일이 나면 절 좀이야 시작. 절 좀이야 요만 꿈이나 시작. 그래도 선이 좀 나오는데 요마한 시작 요마한 그렇지 끊어 그렇게 끊어 요마한 시작 요마한 그렇지 그렇게 끊어 끔히나 끔끔 이나 이나 생각거리 시작 생각거리 요만 끔이나 생각거리 모든 음에 다 식임이 있어요. 하나도 식임이 없는 음이 한 어절 그러니까 한 저기마다 다 있어요. 한 음절마다 어절마다 뭐가 있어? 식임이 다 있어. 자자이 자자이 글자 자자에 다 있다고. 그렇게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가장 세련된 가장 테크니컬한 노래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